제가 원했던 결과가 3전 전승 5승을 하는 거였으니까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선수들이 다들 희생을 정말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기에 뛰든 경기에 뛰지 못하든 경기에 뛰는 선수는 뛰는 선수대로 열심히 해주고 또 뛰지 못하는 선수들도 뒤에서 정말 큰 힘을 넣어주고 또 불평불만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팀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정말 형들이랑 친구들한테 코칭 스태프, 지원 스태프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어떤 경기든 골을 넣으면 기분이 좋은 건데 한일전에서 이렇게 특별한 경기에서 득점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스스로도 너무 좀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경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골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은 아니어서 어쨌든 골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딱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랑 또 이찬이가 작년에 아시안 게임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세레머니를 하려고 갔는데 한국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어색한 세레머니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오늘 경기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셨지만 홍콩전, 중국전 때는 사실 관중분들이 많이는 안아주셨는데 그분들께, 그 와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경기를 뛰면서 저희도 전반전을 뛰고 후반전 나올 때 날씨가 굉장히 춥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중한 분들이 모여서 저희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서 정말 홍콩전, 중국전, 일본전 이렇게 와주셔서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드리고 싶고 또 집에서 TV로나 열심히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께도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물론 그런 비판들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없어진다면 선수로서 분명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분명히 홀가분해질 수도 있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 역시 선수가 가지고 가야 할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저를 더 독하게 준비하고 항상 노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서 더 비난을 해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노력하고 더 낮은 자세로 준비하는 모습으로 정말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게 좋은 선수가 더 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비난도 해주시고 칭찬할 거 있으면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내년 시즌 돌아오는 시즌에 더 강해져서 좋은 모습들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게끔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 2019년 한 해를 이렇게 12월에 대한민국 국민들과 팬분들과 함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축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구 선수로서 참 행복한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순간들을 계속 맞이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고 싶어요.